TV의 TV. 이 장면이 또 이 경기의 멋진 장면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야스오가 판을 만들고 세카님이 와서 깔끔하게 접면 썼지만 그렇게 보면 사실 이 선수는 좋은 의미에서 좀 근거인 것 같아요. 대단한 선수인 것 같아요. 지금도 스킬 활용 보면 굉장히 침착하잖아요. 다급하게 잡아야 돼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상대의 스킬을 계산하고 아주 정확하게 씁니다. 네. 아, 이거 뒤쪽이다. 갑자기 두두두. 파일럿 입장에서는 정말 죽었다. 나는 만족을 갖고 뒤에서 때린 건데 덮쳐 당했죠. 그래서도 먼저 싸우고 먹고 잘해요. 지네오전을 좀 준비를 열심히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팀원 형들이 좀 저를 잘 이끌어주고 그렇게 해서 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팀원 서로끼리 좀 잘못을 안 짓고 그럴 넘어갈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우리 잃을 거 없으니까 다 털어놓자 이렇게 해서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실제로 나르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게 대처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근데 야스오 좋겠는데 이런 말이 나오니까 야스오를 한번 해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나르 카운터법으로 야스오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각오는 이길 각오로 전승할 각오로 할 거고 임할 거고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남은 경기 다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감사하고 또 제가 좀 어리잖아요. 그래서 좀 잡아주는 형들도 너무 고맙고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바로 먹고 나서 이제는 뭐 계속 그냥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네. 그 바텀에 살았어요. 결국 살아서 데미지 다 넣고 결국 고도 끌어뚫고 바로 낚시도 하고 야 바로 디펜스 어디 여기나마 자 마지막 장면 와 한 번 또 벽에서 밀어놓고요 자 이렇게 딜러가 딜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판을 마련해 줍니다. 본인도 품에나 빼놓지 않죠. 수호천사는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쌍둥이 타워 중에 깨면서 결국 경기를 마무리 짓게 되는 거죠. 헝그리의 TV